안녕하세요. 추위가 왔죠. 밤새 큰 눈이 올것 같았는데 눈은 내리지 않고 이렇게 싸래기 눈이 조금 내렸어요. 추위 대비해서 문으로 들어가는 냉기를 막기 위해서 제가 부직포로 커튼을 만들어 설치했어요. 문이 뽀얗죠. 이렇게 열어보면 부직포가 문으로 들어가는 찬바람을 맞고 있어요. 낮에는 이렇게 걷을 수 있어요. 걷고, 이중하우스인데 안쪽에도 이렇게 부직포로 커튼을 만들고, 그리고 하우스 안쪽에는 위에서 내려오는 냉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부직포를 위에도 이렇게 했어요. 낮에는 이렇게 밀어서 걷을 수 있어요. 천정을 보세요. 얼음 덩어리죠. 비닐하우스가 아닌 이글루처럼 이중하우스인데도 안쪽에도 이렇게 얼음이 많아요. 이렇게 천정을 냉기를 이렇게 막아주지 않으면 저 냉기가 밤에 내려와서 보온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시설 하우스가 아닌 이렇게 직접 만든 이중 하우스에서 조금 더 따뜻하게 꽃들이 월동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보통 이중 하우스 안쪽 하우스는 바람의 영향이 그다지 없기 때문에 가로로 하나만 설치하면 되는데 저는 미리 예측하고 이렇게 가로로 여름엔 볕을 차단하고 겨울엔 냉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부직포를 설치하기 위해서 만들 때 이렇게 가로로 설치할 수 있도록 두 개를 이렇게 같은 위치에 설치했어요. 시설 하우스는 괜찮겠지만 저처럼 작은 하우스에서 꽃을 가꾸는 경우 천정에서 내려오는 냉기와 또 한여름 강한 볕을 차단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해 보세요. 이 부직포가 볕은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통과시키고 보온 효과나 차광 효과가 있어요. 검정색 차광막을 사용하는 것보다 식물에게 더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럼 겨울에도 예쁜 꽃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